안녕하십니까. 자체 컴퍼니 양입니다. 청주에 위치한 다운 피트니스랑 필라테스 더 내추럴 두 군데를 진행을 했던 곳인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에 맞춰서 무인 피트니스로도 갈 수 있게끔 만드셨는데 휴대폰 번호를 누르거나 인식을 하게 되면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는 출석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도 시스템 자체를 런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잘 나오게 되면 설명을 추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동선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옷장이 있고 수건장이 있습니다. 탈의실과 샤워실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현재 실제 운영 중이라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엄청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커튼으로 또 가려지기도 하고 락커가 있고 이렇게 운동복하고 수건을 넣을 수 있는 장을 이렇게 짠 상태고요. 작은 거울과 큰 거울로 해서 약간 디자인적인 효과를 줬습니다. 벽등으로 해가지고 약간 포인트 등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샤워실에서 씻고 나오자마자 물이 튀기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또 타일로 표현을 한 곳이고 요 안에 보시면 같은 공간이지만 칸을 나누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진행한 곳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통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개의 샤워 대수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끔 또 쓸 수 있는 곳을 또 표현한 곳입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텍스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좀 낮아 보이고 답답한 모양이었는데 저희가 천장을 철거해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일반적인 레일 등을 하면은 수상할 수도 있고 공간이 엄청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넓어 보이는 효과로 부채꼴로 이렇게 등을 달아 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나름 인테리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트 앤 골드 컨셉입니다. 보통 색을 세 가지만 쓰든지 아니면 딱 두 가지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트렌드에 맞게 화이트와 골드 컨셉 혹은 화이트 앤 블랙 컨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들께서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창문 틀 같은 경우가 너무 녹슬어 보이거나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창틀 자체를 페인트 칠로 해서 화이트로 이렇게 칠을 했고요. 창틀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은 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커튼으로 또 가려주기도 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도 잔잔하게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로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밋밋하게 있을 수도 있는 곳인데 나 오늘 운동하고 있다 셀카존으로 표현 그냥 일반 조명만 나온 게 아니면 자세히 보시면은 커버해야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세운 다음에 뒤에 조명을 씌운 상태입니다. 프리에이트 공간은 25T의 바닥재로 사용이 됐고 은색 스댕으로 재료 분리대를 설치한 모양입니다. 그냥 거울만 붙이면은 밋밋하기 때문에 사이드에 저희가 항상 표현하는 조명을 이렇게 나오게끔 했고요. 여기는 또 등 자체를 똑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뻔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일 등으로 약간 그냥 밑에만 쏘는 게 아니라 앞뒤를 다 쏘면서 뭔가 운동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뒤에 보면은 또 어디서 많이 본 로고지 않습니까? 저희 더운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로고를 무료로 제작해 드린 그런 현장입니다. 바로 앞에 또 다운 피트니스만 있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 더 내추럴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양쪽 코스를 헬스장만 해달라고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상권이나 이런 여러 여건들을 봤을 때 필라테스가 또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상호가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뿌듯한 케이스입니다. 인테리어만 하고 뭐 기구만 판매하고 끝나는 것보단 매출까지도 잘 나오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 자체 컴퍼니에서 문의를 주시면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이랑 공간과 평수는 아예 똑같은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샹들리에로 반길 수 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편에 인포데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딱 보니까 저희 황인사님 작품입니다. 전국 어딜 가도 없는 그런 인포데스크입니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불을 은은하게 나올 수 있게 하고 옆에 테두리는 잘 안 보일 수 있게 역시 네, 황인사님 작품입니다. 터치 모니터를 놔둘 수도 있고 소독제를 놔둘 수도 있는 공간인데 이것만 있으면 뭔가 밋밋하기 때문에 상담 공간까지 표현을 한 인포데스크입니다.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샤워실은 없고 탈의실만 있는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탈의실이 2단이 아니라 3단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라카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대표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룸인데 여기 안에는 이제 강화마루로 표현을 했고 밖에 복도는 또 데코 타일로 표현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똑같은 걸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진행을 해드리지만 기구들이 긁히는 게 있는데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강화마루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고급스러우면서 좀 튼튼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천장이 막혀있는데 다 제거를 했습니다. 천장이 뚫려있기 때문에 룸 안에도 바람이 나오고 밖에도 룸이 바람이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에어컨의 대수 값이 또 줄어듭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수업할 때 소리가 다 들리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전달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고수익 창출 만들 수 있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룸마다 레일 등이 달려 있는데 일자로만 달 수도 있고 사각으로 달고 앞에 복도는 또 일자로 달고 레일 등으로도 이제 룸을 좀 약간 구분시킬 수 있는 그거를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대1 룸도 방금 보셨고 그 다음에 바렐 룸,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또 체어 룸.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일로 또 들어가시게 되면은 콤비 리퍼머 룸이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105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어도 라운드를 살려서 저희가 룸을 만들어서 기구들을 놔도 좀 넉넉하게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측정을 하고 이렇게 놔둔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가 룸입니다. 이곳 특색에 맞게 요가도 할 수 있고 기구 필라테스도 있고 맨몸 운동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또 표현해 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냥 있으면 또 식상하기 때문에 기본 벽 등으로 표현해 놓은 현장입니다. 약간 비어있는 공간인데 테이블과 의자를 대표님께서 연출을 해주셔서 셀카존이 자연스럽게 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포인트를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만 문의하신다 해서 인테리어만 하지 않고 헬스기구만 문의하신다 해서 헬스기구만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나 요즘 트렌드에 맞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댓글을 조금씩 많이 이렇게 달아주셔서 여기서 저희의 47 후드티고 자꾸 47만원 맞냐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47만원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 옷감이나 이런 디자인까지 저희가 많이 생각해서 직접 제조가 아니라 제작한 후드기 때문에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후드티 한 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안 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입어서 안 이쁠 수도 있는데 매플 다운을 하면 이렇게 로고 이렇게 보이고 뒤에 보시면은 47 모자를 또 쓰시면은 힙합스럽습니다. 47의 로고도 나오고 저희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건 아닌데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라 라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후드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7 컴퍼니였습니다.